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관상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본인의 팔자에 백호살이 있다, 혹은 괴강살이 있다, 뭐 삼재에는 정말 힘들 수 있고 상극인 띠끼를 살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관상에서도요, 안 좋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바로 산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당 바로 밑에 시작한 이쪽 부분이 산근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남녀 불문하고 산근이 꺼져 있다 그러면요, 약 40세에서 44세까지 중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년에 크게 망하거나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것이 실생활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큰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약 40세 이상이 되신 배우분들, 모델, 가수, 개그맨 할것 없이 TV에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을 제가 관상을 유심히 살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본 내용은요, 이 산근이 꺼진 분이 계신지, 구설수를 일으키거나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성 관련 사건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구설수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하신 그런 연예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산근이 꺼진 분들은 과연 이때 정말 힘들게 보냈을까? 혹은 산근이 정말 잘 나와 있는 분들은 이 시기를 정말 대박이 났을까?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약 40세에서 43세까지 관상에서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는지, 이 부분이 잘 발달해 있으면 크게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근이 우뚝 솟아 있는 분들이 크게 발복을 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보시면 이쪽 부분을 주양골이라고 하는데, 뒤통수가 약간 납작하다 하더라도 주양골이 이쁘면 보다 더 크게 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왼쪽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거나 혹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눈꺼풀에 상처가 없거나 눈꺼풀이 이쁘게 생기신 그런 분은 크게 발복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백 명의 연예인분들을 관찰하고 찾아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 산근이 움푹 들어가셨는데 크게 발복하신 연예인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에 크게 고생을 했냐? 그것은 약간 관상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40세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셨더라고요. 그 고생한 결과 이 산근이 들어간 40세 초반 무렵에 크게 대박이 났던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근이 들어가면 40세에 정말 크게 망하냐?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약 41세부터 이 산근의 영향이 크게 미치거든요. 실제로 이 산근이 들어간 이 시점에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기러기 부부라 그러죠. 주말 부부라든지 배우자와 자녀분들과 약몇 년간 떨어져 계신 분들도 많으셨고, 약간 산근이 꺼진 분들은 10명 중에서 6, 7명은 공통점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가정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 것이지만, 만약에 산근이 들어갔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산근이 들어간 지점에 오히려 크게 더 발복한 그런 분들이 더 많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은 한 부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산근이 들어갔는데 눈매가 이쁘시거나 혹은 뒤통수가 잘 나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시기에 크게 발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관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관상학적으로 불리하시거나 혹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이 또잘 생기면 그것이 커버가 되어서 크게 대박이 날수 있거든요. 사주든 관상이든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